예,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모니터 뒤에 숨을 수 있는 깜찍한 사이즈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도 2부는 사실 인사만 나누고 본격적으로 강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드디어 오늘 저희가 첫 만남이 됐습니다. 예전에 사전에 모니터하러 오셨을 땐 인사 나눴는데,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방송 이제 한몇 차례 해보셨잖아요. 네. 뭐 감회가 어떠십니까? 마이크 오늘 가깝게 좀 해주시죠. 네네. 오늘이 이제 3일 차인데 네. 일단은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네. 굉장히 감동받았고 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3프로 TV가 굉장히 또 유명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단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 저 영상 보면서 전 너무 좋았어요. 딱 보니까, 그 준비 너무 많이 하셔서 긴장하는 모습들도 너무 이뻐 보였고, 좀 결례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사랑스러워 보인 모습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냥 제가 여쭤보면, 아, 교수님 저 짬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무기한 되는데, 3%에 영광된, 자리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긴장 푸십시오. 저희 다 네. 식구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는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욕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3%를 이해했었거든요. 우리는 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네,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럼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나누고자 모인 곳인데, 제가 지금 방송하러 온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작은 지식이라도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원래 전문가라고 여기 많이 앉아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그건 뭐냐면요. 저도 제가 아는 거막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어떤 저 분들께서는, 아니,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 전문가 나왔을 때 얘기를 못 듣지 않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거든요. 제가 그냥 제 딴에는 하나라도 더 정보를 드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쓱 빠져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역시 또 투자에 대한 해안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두 차례 한거다 모니터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많은 애청자분들 빨리 별명 좀 지어주십시오. 저한 두어 개 생각나는데 제가 감히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오늘 저희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국내 증시는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3% 하락한 3013.1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7% 하락한 1001.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뭐 에너지 섹터의 약세가 지수 상승을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화력발전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섹터의 강세로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상해 종합 지수는 0.17% 하락한 3,587로 마감했고요. 심천은 0.11% 하락한 2,420.04포인트. 오늘 항셍은 조금 많이 올랐는데요. 1.18% 상승한 26,090.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뭐 나름대로 혼조세를 보이게 만들어줬던 강세 종목도 있고,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움직임이 있었었네요. 특히 요즘 중국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한 수급 문제나 이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좀 금일 시장 리뷰에서 혹시 소개시켜 주실 게 있나요? 네, 오늘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국가 발기에 위해서 석탄 가격 조절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은 이제 항셍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제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홍콩의 이제 빅테크 플랫폼이 강세로 갔는데, 내용은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중국 스마트 사회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되고, 플랫폼 기업은 주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업계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해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정리하면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은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 핀테크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파악하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내용이 어찌 보면 되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적절히 규제해야 된다. 이게 뭐 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그렇죠. 이게 잘 진행될지 참 걱정은 됩니다. 네, 기존에는 계속 그 규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은감회에서 예. 거수칭 주석이 14개 핀테크 기업의 구조 조정이 연말에는 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강세로 갔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관련해가지고 예. 고급형 맞춤형 칩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또 최근에는 칭화윤이라고 반도체 회사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이슈가 있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과 관련된 오늘 발언들이 나오면서 어찌 보면 저도 우리 3프로 이 방송하다가 본의 아니게 제 계좌의 포트 중에 일부를 좀 알려드리게 되는데 알리바바에 조금 돈 더 넣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네. 오늘 알리바바 6%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니, 제가 네. 굳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간만에 올랐어요. 네. 자, 또 다른 소식 뭔가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셀과 소재 관련된 얘기들 했었고 다행히 오늘도 그래도 시장이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어제 이제 공신부에서 폐 배터리 회수 이용 관련 정책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준비한다고 언급을 했고 그 어제 말씀드렸던 뭐 닝더스타이에서는 320억 위안 하나로 5조 7천억을 폐 배터리 회수하는 설비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이쪽은 LFP가 더 많거든요. NCM보다. 그래서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 쪽 생산 그리고 양극재 그리고 흑연 관련된 음극재 그리고 이런 생산 설비에 일체화된 산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관련 밸류체인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뭐 BTR이라고 실리콘 음극화 물질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 보안그룹의 이제 자회사인데 중국 보안그룹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폐배터리를 회수해서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림매이라는 회사도 조금 괜찮았고 그리고 분리막 하는 창신신소재 이런 회사들도 오늘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 소식 그 알려주신다고 해서 주목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떤 밸류체인이 구축될지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진짜 탄소 제로 친환경 이슈 중에는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이런 그렇죠. 업체들 주목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업체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가 배터리나 태양광처럼 그런 업체처럼 앞으로 치고 나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뭐 미국이 뭐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주요 4대 품목이라고 하는데 뭐 반도체라든가 뭐 희토류라든가 이런 원재료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그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사실 자체를 키울 수밖에 없고 중국 자체의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럽 쪽으로 중국이 좀 많이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그 완성차 업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파이를 키워 나가는 부분들이고 그 실제 지금 그 전 세계 그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전기차는 50%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 크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얘기 나왔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제가 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신재생 관련해서도 좀 좋은 뉴스가 나왔었고요. 국가에너지국에서 풍력, 핵발전, 태양광 등의 클린 에너지 발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확립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지역의 전력 송전을 담당하는 국영 전력회사가 있는데 이들의 조건에 부합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와 국가 전력망의 연결을 보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윤기나
통이 이런 회사들이 좀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국영 전력 회사마다 다 요구 조건이 다 스펙이 좀 달랐나 보군요.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면 국가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겠다. 당연히 이거는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원래 에너지 사업은 B2G 사업인데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예, 또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슈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이제 처음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석탄 가격 조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발기위에서 석탄 가격 조절에 이제 개입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석탄 가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개입하면서 합리적인 구간까지 석탄 가격을 조정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열탄의 선물 가격의 동향을 조사를 하고 20일부터는 선물 가격 한도를 10%로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 뭐 코크스나 동력탄 같은 그 원재료가 이제 한가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그 정부 규제에 따라서 실제 그 에너지 가격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그 KB증권에서 자료를 조금 뽑아봤는데 어제 슈카님이랑 얘기를 할 때 CPI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네. 실제 이제 미국의 CPI는 굉장히 높은데 그 중국의 CPI는 지금 한 1% 정도 밑으로 한 0.7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야, 차이가 크네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예. 최근에 3개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지금 중국은 0.8%, 예. 한국은 2.6%, 미국은 5.4%, 아세아는 1.4%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천연가스나 석유, 석탄 가격의 급등, 물류 대란,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이 과연 전 세계적인 문제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사실 아니다겠죠. 네. 대규모 이제 보조금으로 소비가 폭발하고 지금 노동력 복귀 문제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일부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의 물가 압력은 굉장히 심각하고 대부분의 국가 물가 압력이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 압력은 좀 심각하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대란은 아니고 에너지만의 지금 대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는 급등했지만 나머지 상품인 산업금속, 귀금속, 뭐 곡물 등은 비교적 좀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화석 연료 이력 급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투기 세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올해 이제 철광석이나 철강 목재에서 이미 투기 세력들을 경험했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밈 주식처럼 뭐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거고, 오늘 이렇게 뭐 그 석탄 가격 관련해 가지고 코크스나 이런 것들이 한가를 맞은 이유도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바로 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CPI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요즘 그런 이슈들도 많아요. 이 인플레이션 현상 중에는 일부가 신재생 에너지 하려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뭐 그린 인플레이션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가 생겼다. 친환경의 네. 장애물 아닌가. 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그럼 레거시 산업으로 복귀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역으로 질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석탄이나 석유 기업들이 캐펙스를 오히려 공정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는 이런 뭐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화석 연료 투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화석 연료의 가격 급변동이 이제 빈번할 텐데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늦게 나올수록 더 고통스럽다. 인도나 중국 등을 보면은 더 고통스럽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1920년도에 보면은 그 석유에 밀린 석탄이 1910년대 이후에 투자가 좀 급감을 했고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석유 수요가 오히려
줄였냐 하면은 그 반대로 늘었거든요.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을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 자동차의 보급도 빨라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오히려 이런 친환경으로 인해서 그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 구조가 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 관련돼서도 더 빨리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뭐 글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 속에서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요즘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뭐 글린 인플레이션, 결국은 우리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친환경 관련한 주식들의 범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또 자료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저희 당사의 서병수 위원님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다음 시간이시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는데 뭐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친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연구원님 얘기에 의하면은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뭐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이제 TAN이라고 하는 ETF랑 PBW라고 하는 신재생 ETF가 있었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8% 24% 정도 빠졌었는데 그 S&P 500이 한 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이제 조정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도주가 잠시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덜 오른 주식이 오르는 그런 뭐 순환매 구조가 있고, 이제 순환매 뒤엔 다시 주도주가 올라가는 구조가 많이 뛰거든요. 최근에 현상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친환경 관련 펀더멘털은 여전히 좀 상승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올해 그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7월에 EU의 탄소 국경세 도입하는 입법 패키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의 소극적인 유럽이라든가 네. 일본도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정권이 좀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친환경이라는 흐름에 좀 대응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수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친환경 관련 인식이 거의 인권처럼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필수 불가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 보면은 이제 기존의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된 게 분명히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ETF도 좀 다 거의 많이 알고 계신데 뭐 LIT라는 것과 뭐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친하게 담아야 될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우라늄 관련된. 네, ETF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뭐 논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우라늄 기업의 주가 강세를 이제 친환경 측면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21년 상반기에 바이든 정부가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 전력원으로 포함하려는 기대감을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뭐 집행위원회를 대신한 두 곳의 전문가위원회가 이제 EU의 기후와 환경정책의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에 대한 분류에서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우라늄, 원자력 관련된 부분도 친환경에 좀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할 수 있고,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도 일정 시간에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처리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전력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IT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있고 있잖아요. 네. 전력망은 일방적이지만 정보통신을 사용해서 양방향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ETF가 또 그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수처리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ESG의 주요 기업들이, ESG를 신경 쓰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하는 ESG 보고서 환경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자원 관리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자원 관리 관련해서는 PF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HO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벌써 오늘 중국 주식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배터리니 뭐 에너지 수급 문제를 살피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미국 증시에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들 이거 크게 살펴봐야 될 거 한번 말씀 주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차별적인 장세를 좀 이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을 출발했는데 이제 높은 인플레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일부 소비 섹터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56% 상승한 35,457.31포인트, 나스닥은 0.71% 상승한 15,129.09포인트, S&P 500은 0.74% 상승한 4,519.6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제약, 헬스케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비트코인 선물을 추정하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오늘 상장을 했었잖아요. 4% 이상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0.16% 상승을 했는데요. 뭐 양호한 실적과 예상을 소폭 상회한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뭐 시간에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미국 장시는 그래도 좀 좋은 호재들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약세로 전환할 것도 걱정되는 게 있으면 하나 짚어주실까요? 혹시나. 지금 이제 필립 모리스가 오늘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또 나와서 아니 필립 모리스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도 오늘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이코스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는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등의 뭐 일부 투자 심리의 위축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저랑 방송하시는 거랑 슈카분하고 방송하는 거 누가 더 좋습니까? 왜 당황을 더 하세요? 아, 이런 거 같이 웃자고 방송하는 건데. 아, 근데 제가 가끔 예. 이제 예. 제 딸한테 물어보거든요. 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 다 좋다라고. 역시요. 아, 방송 늦었다. 여러분, 방송 늦었습니다. 둘 다 좋다고 딱 말씀해 주시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재밌게, 아, 주식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잖아요. 웃으면서 저는 하자라는 주의자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긴장했다고 하시면서도 격려도 해 주시고, 막 아까 별명 막 그 지으시려고 이슈도 있었어요. 댁에 가셔서 따님분하고 아빠 별명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부 풍성하게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다 못 말씀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랑 또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고생해 주셨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